잘 되고 있죠. 자,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송 잘 나오죠? 제발 잘 나오길 바랍니다. 자, 이번 게임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2 레일즈 앤 메탈입니다. 맵은 탄소님과 초보입니다 님의 소련군, 그리고 윈드헌터님, 그리고 우리 랑카스의 우리 추주군, 예, 동독군입니다. 예, 독일군입니다. 맵은 레일즈 앤 메탈이고 해설은 아줌마 저 혼자 합니다. 자, 이제 마우스 좀 가두고 봄이 그냥. 짠짠짠짠. 자, 게임 시작했고요. 자, 게임 위치 시작 위치부터 볼게요. 자, 일단 한시 지역 우리 부디스트 몽크 랑카스, 예,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2시 지역, 예, 우리 윈드헌터님, 예, 마찬가지로 독일입니다. 그리고 6시 지역 우리, 예, 아임뉴 초보입니다 님, 소련군이고, 그리고 8시 지역 우리 탄소님, 예, 역시나 소련군입니다. 자, 서로가 지금 다들, 예, 아, 다들은 아니네. 예, 자, 우리 탄소님 1티어라고 해야 되나요? 2티어라고 해야 되나? 자, 서포트 웨폰 캄파니아 지금 설치를 했고요. 건설을 했으니까 여기서 아마 이제 지원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뭐, MG라든지 맥심이라든지 아니면 박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고, 스나이퍼 이런 게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우리 국방군, 아니 국방이 아니라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1티어를 지금 건설을 했죠. 그래가지고 척탄병을 지금 배치를 할것 같아요. 자, 반면에 그러니까 소련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예, 빠른 지금 증지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도 괜찮은데, 아, 예, 지금 초보입니다님, 서포트 웨폰 컴퍼니가 또 내놔 설치를 합니다. 글쎄요, 한 명은 그래도 보병 막사를 짓고 한 명은 이제 웨폰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자, 일단 이렇게 게임 시작됐고요. 게임 소리 지금 전혀 안 들리시죠? 전혀 안 들리실 것 같은데. 자, 지금 게임 소리를 제가 좀 올려볼게요. 자, 게임 소리 올렸고요. 자, 이제 총소리 좀 살짝 들리시죠? 게임 소리가 왜 이렇게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자, 먼저 커버 끼면서 살짝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금, 예, 거점 먹고 있고, 자, 기름 거점이죠. 먹고 있고, 이쪽은 이제 전략 거점 먹으면서 빅토리 포인트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고. 자, MG 거쳤어요. MG 갈아버리죠. 자, 근데 헤비 커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렇게 제압은 안 됩니다. 제압이 그렇게 바로바로 되진 않고. 빅토리 포인트 먹었고, 지금 이쪽은 10시 지역 지금 기름 순조롭게 먹었어요. 기름 먹고 지금 우리 초보 인간이 개기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은, 예, 탄소님 도와주고 와야죠. 자, 맥심 옵니다, 맥심. 맥심 맞고, 자, 이러면은 집에 있는 얘 지금 걷어내야 돼요. 어, 이거 소위탄 이런 거라도 좀 던져가지고, 소위탄이 아니라 파인병 이런 거라도 좀 던져가지고 걷어내야 돼요. 자, 맥심. 아, MG를 지금 걷어내요. 어? 민노트님? MG를 왜 걷어내지? 거기서 좀 쫓아와도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 근데 이거 피오니어 지금 전멸할 것 같아요, MG. 총소리 잘 들리시죠? 자, 피오니어, 네,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자, 철탄병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 건물을 지금 어떻게든 주지 않으려고, 네,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고, 자, MG 위에서 와가지고, 열심히 쏘고 있고, 제압됐죠? 핀드. 완전 제압돼버렸고, 자, 철탄병 위에서 열심히 쏘죠. 자, 지금 맥심이 지금, 건물에 있는 지금 저 척탄병이 열심히 때려봤자 이렇게 별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거의 시간 걸리죠. 자, 이러고 좀 척탄병 또 들어가게 하면, 그러면은 이제 추축군, 예, 독일군이 지금, 예, 10시 지역과 4시 지역에 있는 기름 지역을 거의 다 선점해가는 그런 모양 됩니다. 이래가지고 여기, 아, 근데 솔직히 좀 꿈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MG를 지금 여기다 안 넣지? MG를 여기다 넣어버려가지고 하면은 다 지금 제압돼버리고 좋을 건데. 자, MG 옵니다. 자, 맥심. 지금 거치 지금 방향 틀어야 돼요. 아, MG 제압되죠. 맥심 도망갑니다. 아, 뭐지 이거? 박혀? 벌써 박혀? 뭐야? 아, 1티어에서 바뀐가 보구나. 자, 박혀. 네, 민선생님 굉장히 잘합니다. 자, 랑카스 지금 슬슬 도와주러 왔고. 랑카스는 뭐 할 짓 없죠? 에헤. 놀고 있죠, 여기서. 뭐고, 이거? 설마 S만 설치하나?
아유. 뒤에서 무슨 느낌이야? 왠지. 자, 맥심. 탄소님 지금 맥심 스팸합니다. 3맥심. 3맥심이고, 초보입니다님은 지금 컨스크립트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1티어에서 지금 뭐가 생산되고 있죠? 자, 모타. 자, 박격 생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글자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길 좀 기원합니다. 자원상황도 좀 여러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맥심, 지금 거시방향이 좀 살짝 그거한테 뒤에 수맥심 하나 더 와가지고, 예, 석재조. 자, MG 조이기. 예, 그 유명한 MG 조이기. 자,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추축권은 몰아는 냈고, 예, 내시 지역에 있는 식기름은 지켜냅니다. 어떻게든 지켜냅니다. 해설자가 지식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피오니어 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유니션 포인트 지금 다시 뺏기고 있는 랑카스고, 랑카스 지금 뭐 아예 다 째고 있는 거 모르겠어. 자, MG가 지금 거치 방향이 좀, 이게 좀 살짝 희한한데. 여기다 그냥 꼭 쪼을 게 아니고, 차라리 여기 지금 요다가 지금 쪼거나, 요다가 지금 쪼는 게 다 낫지 않나. 어차피 빅토리 포인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더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있고. 자, 윈던터님, 지금 저 첫판 배웅에 LMG, LMG 업그레이드 해주고, 유사한다. 자, 박격 또 떨어지죠. 막 박격이가. 자, 대포분 사격이에요. 82mm. 자, 그리고, 미저, 뭐야, 이거. 뭐가 나오던데. 아이고. 중대 산 줄 알았어. 자, 중대 지금 누가 타는가 볼까요? NA, NA, NA. 한 명은 쇼크 RF. 쇼크 RF가 뭐야? 쇼크 리인포스터? 쇼크 라이플인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모르겠어. 소련 중대가 탔고요. 사선이 있는데 탔어. 자, 그래도 이맥신 지금 비키려고 합니다. 예, 내시적에 있는 식기름까지 줘버리면 꿈도 희망도 없어져요. 빅토리 포인트 다 가져갔지, 기름 다 가져가지, 그럼 이기는 이거. 자, 탄소님 지금 기름 보유량 지금 120 찍고 있고, 자, 그리고 예, 초보입니다 100 찍고 있고, 자, 120 그래가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 스나이퍼 랑카스 비범하게 스나이퍼 뽑아요. 저 용잔데. 맥심 살아가야지. 길막아지 마, 개새끼야. 아, 맥심 전멸. 자, 샵샤터. 아, 샵샤터 또 카모 했어요. 카모 했고. 에, 맥심, 던져야죠. 그렇죠. 맥심 줄 수는 없다. 나오나야죠. 바뀌어. 2박격이가? 1박격이가? 박격 한 개가 무슨 연사를 내리는 거야? 와, 독일 박격 연사를 짠다. 자, 돌돌 하나, 스카카. 예, 존더 크라프트 파 조이크. 돌돌 하나. 돌돌 하나 갖고는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말 그대로 정찰용입니다. 바르게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또 이렇게 설치를 했지, 아카스 잘 해놨죠. 자, 그렇게 지키는 척 하는가 보는데, 뭐 이거? AT 나온 줄 알았는데, AT 아이가? 확도가 AT 폭격이구나.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0시와 4시 지역에 있는 식기를 완전히 가져갔고요. 자, 탄소님은 다시금, 예, 10시 쪽에 있는 지역을 진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뺏어보려고 합니다. 누가 타주는 소리죠? 비명이 아주 그냥 즐기고 대단해요. 쇼크 트루프라고 쇼크 RF 돼 있는데 내가 만들어 놓고 쇼크 RF가 뭔지는 내가 모르겠다. 저 이니셜로 내가 장명했는데 쇼크 리인포스다 이거. 네, 스나 지우고 랑카스 스나 안 죽었어요. 여기 있어요. 스나.
자, 우리 랑카스의 스카우카는 지금 아머드 카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윈던터님, 2호 하나, 한호막을 지금 배치해가지고 올라오는 모습. 자, 그렇게 해가지고 탄소님, 10시 쪽에 있는 식기를 먹으려고 했다가, 다시 이거 뺏으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고 다 내려오고 있는 모습도, 참, 탄소님이 올라갈 때 이쪽에서 또 조이던가, 안 그러면은 도와주던가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와야 되는데, 초보입니다님, 좀 많이 아쉽습니다. 웨이브. 자, 쇼크트루퍼 지금 배치해가지고, 한호막 잡나요? 한호막 잡겠죠, 지금. 한호막 잡았고, 자, 총을 타는데 막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별 데미지 아니고요. 그래도 둘둘둘, 아모드카 지금 데미지가 상당한 거죠. 자, 둘둘둘도 좀 살짝 뒤로 빼야 돼. 이대로 볼까요? 아, 또 총탄! 또 총탄을 쐈는데 별 데미지가 아닌가, 이거. 수류탄 뽕! 집속탄이지, 저거. 세요. 자, 그리고 그새 우리 초보입니다님 다시금 내시 지역 수복을 하는 모습이고, MG 지금 걷어낸 거죠. 걷어낸 게 아니고 지금 MG가 지금 전멸했지 싶은데. 아이가. 전멸한 거죠. 이건 아까 왔던 애고. 쇼크 라이플 보시기야. 사탄만 다 내려왔다가 맥심에 지금 또 지압당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아, 전멸 아, 살아갑니다. 야, 컴퍼니 2는 리트리 해도 보병들이 이제 다 죽어 나잡히기 때문에. 진짜. 전작은 한명 남았을 리트리 돼도 살아가는데, 이거는 세명 남아갈 리트리 돼도 죽는 게 다마사야. 또 내려와. 또 맥심 맞고. 총탄. 아, 근데 바뀌어. 아, 바뀌어. 후 가요, 애들. 그렇구나. 이 게임 바뀌기야. 이 게임 바뀌기 있어. 집속 끝냈는데, 실패했고요. 둘둘둘 수리를 좀 해가면서 써야 될것 같은데. 뭐지, 이거? 뭐고? 어디서 쏘노? 바뀌어, 육가에 날아가는 거야. 개적이 자, 둘둘둘, 이러다가 또 엔진 파손되지, 또. 아, 우라. 총탄. 총탄이 마구야, 마구, 씨. 쟤 수류탄이야, 씨. 진짜 수류탄. 자, 지금 현재 기름 상황이 지금 188에, 164에, 자, 28에 지금 100, 200, 250 갖고 있는데, 그러면 윈던터님 지금 태클 올린 거죠? 자, 뭐 올린 거지? 서포트 아머 코프스랑 그 다음에 2티어도 올라갔죠. 2티어, 3티어 다 올라갔으니까 4호가 나오네. 그죠? 아, 4호가 나옵니다. 자, 탄소님 바로 지스 뽑죠. ZAT 지스 뽑고 있고, 부디스모크 랑카스 AT 뽑습니다. 팍 뽑죠. 자, 4호 아직 한 번에 뽑고. 헐, 아주머니 옥토버 모드 개발하신 건가? 맞는지 건데. 정말 빠른 속도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다. 제 본업은 이게 아닙니다. 이건 취미삼아 하는 놀이일 뿐이에요. 제 본업은 이런 게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바뀌어. 또 전멸. 4호 강력합니다. 자, 아까 우리 랑카스 뽑았던 파괴 AT 배치됐고, 스나이퍼 도망가고 있고, 자, 기갑착탄병 화재 그레나디아 개돌합니다. 참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시궁창이죠. 실치는 시궁창이죠. 뭐지? 렉이다. 렉이다. 렐릭신이시여, 제발, 렉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티끼나게 튕기지 말게 해주십시오. 렐릭신이시여. 아, 내가 미치겠다, 진짜. 빙빙거립니다. 빙빙거립니다. 초보입니다, 님. 바퀴 전멸. 후까요. 아,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고, 가라. 다방 업그레이드가
가방이랑 이거 뭐? 의제 이거 PTSD인가 의제? PTR 대물 저격초. 대차량 저격초. 이거 아이고 MG가. 저격총 맞는데 대물총 맞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빅토리 포인트 189대 440 가고 있습니다. 아 예, 추측권 압도적이에요. 시종일관 시종일관 예. 자 그래도 뭐 나름 뭐래 팀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산선이도 많이 잘하니까. 자 맥심 전멸할 것 같아요. 도망가야죠 이러면. 사이퍼 잡나요 잡. 아 맥심 살아가죠. 오지게 못 맞춥니다. 사다 결국 새로 해야 되겠네. 사오전차는 아까부터 재미를 많이 보고 있고 벌써 6킬이죠. 실망시키지 않아. 그렇죠. 예. 컴퍼니 2에서 나는 스나가 아니에요. 저거는, 예, 스나가 아닙니다. 이딴 걸 스나라고 말하지 마. 카보도 못하는 스나 따위. 자, 그렇게 해가지고 랑카스 2티어 올려놔놓고, 지금 환적을 해야 돼요. 랑카스. 메디펑커 지금 올려놨네요. 메디펑커 올려놨고. 자, 태클 살짝 볼까요? 자 지금 탄소님 지금 기름 280 찍고 있고 우리 초보입니다님도 기름 260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 서로 지금 예 지금 서포트 웨폰 예 지금 서포트만 하나 올려놓고 계속 이긴다는 거는 자 소비에트 지금 GM 쿠디네이트가 뭐였나? 이게 뭐였나 이거 GM 쿠디네이트가 뭐였더라? 제너럴 모터스 쿠디네이트였나? 쿠디네이션이었나? 하여튼 그 준비했는데 자 이러면은 지금 기름 모아놨다가 지금 뭐 바로 지금 전차 지금 호출을 해가지고 불러오겠다 이런 생각 같아요. 준비 안 타고 렐릭 신이시여 제발 이래에게서 구제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무겁다 게임 진짜. 내가 이게 지금 최저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거 어 AT 아, 에이티, 가마. 어, 쇼트 팍 먹어요. 쇼트 팍 먹죠. 팍 먹고 팍 바로 방향 돌리죠. 자, 이러면 지금 저 콘서 없나? 아, 콘서 없네. 콘서 있으면 좀 또 이렇게 충전 바로 할 수 있는데. 팍, 뿜. 좀 쏴라, 좀. 하하, 그거를 못 쏘나. 방향 돌렸으면 맛 쏴야지. 아, 예. 윈더더니 예, 후진권 좋아요. 자, 그래도 빙빙거리죠. 누가 빙빙거리는지 모르겠다. 저, 탄소님 저 빙빙거리는 것 같은데. 왜 빙빙거리는 거? 팍 먹어라, 이거. 자, 그래가지고, 교전이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소련군이 굉장히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밀어냈습니다. 어쩌다 밀어내는 건 나는 모르겠어. 밀어냈어, 근데. 지금, 독일군이 많이 죽었어요, 이게. 꽤 많이 죽었어요. 아, 또 전멸. 자, 그리고, 우리, KV1, KV8, 예. 아, KV8, 예. 우리, 화염방사 전차를 배치하는 탄소님. 이게 그거잖아, 이게. 화염방사 모드 했다가 주포 모드로 바꿨다가. 더러운 전차. 여기 또, 예, LMG가 떨궈져 있네. 드럼 탄창기, LMG. 아, 또 맵 전역에 또 이렇게 서포트 웨폰이 막 몰려있어요. 아, 화방 쩔어요. 스쳐도 사망. 또. 아, 또 아니네. 자, KV1, 아, KVA. 예, 한번 슬 훑어주고. 예, 한번 살짝 이콘을 돌아주고. 살짝 데려갑니다. 4호가 올까 싶어. 4호 또 좋다나고 달려오죠. 우리가.
아, 여기 전멸, 전멸한다. 나와야 돼, 이거. 위기, 위기, 위기. 전멸한다니까, 이거. 전멸합니다. 살았다. 와, 이게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오, 어디로 빼야 되고. 자, 게임이, 뭐해. 랑카스. 전자 스나이프처럼 썼다가, 스나가 훅 갔어. 게이파. 근데 상황은 게이파를 못 뚫어. 후중후중후중. 근데 뒤 밑에서 또 AT, AT 쟤 지스 사단포. 미드가 가도 후방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새 스크루젠 업그레이드, 시르젠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네, 아오, 좋죠. 근데 저 좀 뭐지? 왜 터졌지? 훅 가네. AT 없는. 게이파 똑같죠. 안타까워. 지수 망가지고. 아, 뭐가 또 밀리는 느낌이에요. 자, M5. 지금 요 그거죠, 이거. 예. 안티에어 패키지. 이거 지금 MGMC. 멀티건 캐리지. 멀티건 모토 캐리지 업그레이드라고. 그리고 내죠. MGMC. 멀티건 모토 캐리지. 약간 무섭지, 지금. 잘할 것 같아. 또 LNG 또 떠주고 전화를 합니다. 가라분 터졌을 뿐이야. 자, 우리 또 숙청 2호. 숙청 2호 등장합니다. 숙청 2호 올라갑니다. 위에서 못 내려와. 판저 베르퍼. 이 시점에 판저 베르퍼 뽑아요. 민선선님. 파. 못 들어요. 순정 2호. 들어갑니다. 근데, 예. 판저 파우스 맞고, 엔진 파손 되죠. 지금 팍 정렬시켰고. 도망가죠. 근데 지금 보병 상황을 잘 보면은, 베테런십 관리가 역시, 예, 민선선님 보병상 베테런십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랑카스 역시나 보병들이 많이 죽어. 베테런십이 없는데 눈띄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탄소님이 베테런십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전선이 많이 붙이기 때문에 보병들이 많이 죽어나 뭐 베테런십 관리가 좀 매우 안 되는 모습입니다. 뭐 S마인이구나. 쇼트, 쇼트, 쇼트! 살아옵니다. 빅토리 포인트 114대, 예, 295 갔는데, 지금 소비에트가 지금 이제 빅토리 포인트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인시디어리, 아스테리. 과연 폭풍 내려고. 숙청이요, 숙청이요. 숙청이요, 전멸합니다. 터져요. 애니팍. 뭐야. 자, 사오 역전이, 사오전이, 사오전이. 사오. 자, 판지 몇 퍼 떨어집니다. 판지 몇퍼 적절했죠. 자, 들어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팍 있다고. 자, 뒤로 빼야돼요, 열심히. 숙청이 이거 비싸요. 살려야죠. 판저 베르퍼 맞지? 뭐가? 판저 베르퍼 맞는데. 또 싸요, 판저 베르퍼. 풀타임 어디리 짤로. 또 숨어줘, 또. 어디고. 어디고. 아틸 스킬이라고? 바깥 스킬이요. 그렇구나. 이게 판저 베르퍼, 그죠? 아깝던 데 이펙트가 너무 약간 뭐가 이상하더라. 자, 소비에트가 밀어냈습니다. 밀어냈는데,
자, 근데 지금 윈던터님 지금 보병들이 베테랑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을 것 같아요. 펜젠 지나가고 그걸 뭐나? 판터? 아, 예. 5전차 판터 나옵니다. 자, 지금 저, 숙청요 잡겠죠? 잡아야죠. 빰! 아, 예. 숙청요 일단 잡고 시작하면 판터. 그렇죠. 믿는 건 판터뿐입니다. 네, 사단법은 날라간다. 지스 어디 갔노? 지스. 지스 뭐하노? 아, 판트를 쏴서야지. 맥시멈 진짜. 아, 예, 맥시미, 예. 폰트를 끄고 있습니다. 아, 뭐, 정신없습니다. 이또 판자 배포 또 쏜거지 이거 또. 아, 방금 위에 엘리트 가드 못하라고요. 초보랍니다. 이미 튕겼어요. 언제 튕겼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초보입니다. 지금 윈던터님이 지금 야거 인파트리, 예거 인파트리고. 자, 지금 랑카스 지금 엘리트 트룹이죠. 자, Your team has surrendered. Hold surrender port. 이게 뭐야 이거? 왜 튕기셨지? Surrender 건드네.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 파손님 나가셨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아, 일어났다. 하여튼 뭐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로그는 제가 나중에 볼 거고요. 야야야, 응답이 없다. 아, 아니 확장팩 나와가지고 이제 에러가 났어, 확실히. 그죠? 자, 게임 끝낼게요. 그게 나올라나? 점수가. 점수가 나올라나요? 나올라면 점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 한서 어서세요. 나오네요. 자,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소님, 지금, 오버럴뷰 맞죠, 이게? 예, 탄소님. 예, 총 지금 데미지 딜트, 그러니까 데미지를 준, 예, 총량이 지금 14,386점. 그리고 초보입니다 님 8,857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윈던터 님, 예, 압도적이죠. 15,574점. 예, 게임을 제일 잘해요. 그리고 우리 랑카스 12,640점. 예, 중박하셨죠? 자, 적 유닛을 죽인 수도 딱 보면은 야, 148명. 즉 148명을 죽였어. 예, 탄소님이 67명을 죽였는데, 예, 랑카스도 96명을 죽였죠.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납니다. 전선이나 어떤 게 그런 거 보면은 좀 소리는 확실히 밀긴 밀었는데, 근데 지금 예, 초보입니다. 팀짐으로 인해가지고 탄소님이 게임을 포기해서 이렇게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을 잘 봤습니다. 네명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 나와라.